만약에 좋아하고 있었던 후배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떨리겠죠? 근데 만약에 글쎄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? 그냥 일단 좀 당황할 것 같아요. 당황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치를 떨게 되실 것 같은데, 자. 치를. 아, 치를. 떨게 되겠네. 지원이 귀여워. 아잉.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상한 부부를 보고 계십니다. 네. 세상에서 제일 이뻐. 초반에는 리모가 상당히 뭐 엄청 아름답다고 나왔는데 그때는 떡볶이를 먹을 때인가요? 어저께 리모가 어제 일부 때? 네, 그때 먹을 때. 먹을 때 뭐. 여러분 이뻐지시려면 떡볶이 드세요. 어차피 매출 다시 올라가는 소리가 전국에 네. 떡볶이. 맞아. 네, 리모 관리 비법. 네. 좋습니다. 사실 그때는 뭐 장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 간다는 재미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또 너무 그 능력 있고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배우와 사건만 해결하기에는 참 이건 너무 소모적이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사실 전에 통화할 때도 야 이왕이면 좀 밝고 좀 가벼운 멜로에서 만났다면 더 어땠을까 근데 이거 참 어렵겠다 근데 심지어 우리 뭐 연애하는 모습 다루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부야 그래서 그러면 더 이걸 이 멜로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랜만에 마시니까 좋다 되게 은은한 웃음 너무 이쁜가? 문채원 씨는 어떠세요? 아 너무 좋은 답 옆에서 얘기를 먼저 해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준기 씨 정면을 네.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니 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. 아니, 너무 본인 얘기만 나오면 옆에서 너무 가까이 보시니까 솔직하게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문채원 씨네. 그럼 백희성이랑 싱크로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? 몇 프로일 것 같아? 프로라고 하고 싶은데 97%라고 할게 고마워 97% 마음에 들어? 응 너랑 있을 때 좀 순수한 배우들이 모인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더 좋고 누구 하는 얘기지? 뭐 그러고 진짜야? 진짜 좋은 거 맞아? 진짜야? 진짜 좋아하는 거 맞지 채원아?